달구벌 만평. 일본이 어제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심한의 효원에서 죽도의 날 행사를 열었는데요. 자, 이 경상북도는 17년째 해마다 이어지는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와 진실 왜곡 행위를 강력히 규탄해서요.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. 예,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, 지리적,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고유의 그 영토임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천명하며 일본의 후한 무치한 만행에 대해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. 라며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조직적 침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해서요.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해도 역사와 진실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요.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주성용 무소속 후보는 자, 이 후보들 가운데 무소속 도태우 후보와 민주당 백수범 후보가 자신에 대해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며 반박 자료를 내는데요. 주성용 후보는 이 도태우 후보가 힘있는 삼선이라는 저의 표현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도 전에 경제 대통령이라고 한 것도 문제가 돼야 합니까? 이러면서 이미 선관위 검증까지 마친 사안이라고 해서요. 네, 무소속끼리 단일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선거운동 초반부터 서로 으르렁거리니 그 단일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대구 경북에서 연일 7, 8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자, 이 다음 주에는 학교 개학까지 앞두고 있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. 은재식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. 그 행정의 신뢰는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. 병상 확보 대책과 간호사 인력 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고 시민들에게 주는 정보는 대단히 부족합니다. 라며 행정당국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서요. 그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 같은 뜬구름 잡는 대책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. 달구벌 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.